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P 시스템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움직인 것은 없습니다. 예, 어저께도 조금 올라가고 오늘도 조금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서 우리가 추세 라인에 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라인 구간에서 어떠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은 있긴 하지만 우리가 16,000원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어디 17,000원 언저리 브레이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한번 정도 치고 조정받고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반등이 나올 때 여기까지 나와주면 좋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절반 정리하고 늘리는 구간에서 정리했던 물량 또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비중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가지고 가보다 어지까지 18,000원까지 딱이 정도면 정리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양봉을 확인을 하고 요 라인 구간에서 접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액션들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강한 놈이다라고 하면 어떤 액션이 나올 수 있어요? 요런 액션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게 파란색이 됐든 빨간색이 됐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은 뭡니까? 우상향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죠? 네, 여기 라인 구간 충분히 이런 식으로도 움직여 줄수 있으니까는 사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이 18,000원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18,000원 라인을 터치해 준다 눌리는 구간에서 사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팔고 눌리는 구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 주는 모습까지 우리가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저희랑 일주일에 한 4개에서 5종목을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저희 벌써 두 종목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남았죠? 당연히 세 종목 또는 두 종목 여전히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매수했던 종목들이 다 수익 구간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요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100만원을 시작했을 때 플러스 알파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번 주도,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냈을 때이 알파가, 이 수익금이 작을 수는 있죠.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수익금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안정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정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는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 이런 부분들을 저희 허브경제TV를 함께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 이거 무료 종목 신청을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